비닐에도 안 뗐고 뒷좌석은 거의 탄 흔적도 없을 정도로 관리 상태 정말 잘. 그래도 연비는 뭐 어마어마하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최강 연비라 그래야 되나요? 아, 기름을 잘 못 넣, 안 넣는 차겠죠? 예, 그리고 연비나 이런 거는 뭐 최고 이런 겁니다. 자, 요 차, 제가 멋지고 좋은 차. 이렇게 보시면 이런 이제 대형 차급이잖아요. 그 흠잡을 데는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차 끝내, 진짜 끝내줍니다. 자, 요차 제원정보 살짝 띄워드릴게요. 제원도 7시리즈 G11 바디고요. 745E i 퍼포먼스 스포트, 예, 보시면 되시고요. 연식이 이제 조금밖에 안 됐어요. 2년밖에 안 돼서 2021년, 키로수도 5만. 야, G색인데 정말 차 진짜 최고입니다. 자, 이 차가 옵션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잠깐 했는데 한 페이지를 좀 더, 완전 무사고라고 말씀도 드렸고, 키로수 5만 대고, 정말 이게 옵션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옵션만 따로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썬루프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당연히 열선 핸들,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고스트 크로징이라고 이렇게 도어 딱 치, 딱 닫히는 거, 완전히 뭐 파워 전동, 그러니까 트렁크 다 들어가 있고, 차선이 다 경보, 우측방 경보기, 운전할 때 되게 편해요. 그 다음에 후방할 때, 운전하실 때, 운전할 때 360도 어라운드 전체적인 게다 보이는 거, 어댑티브 크루즈 다, 그러니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라고 있고, 차값이 워낙에 비싸니까 다 들어가 있고, 스마트 키, 1열 열 통풍 브라, 아, 통풍 열선 다 들어가 있고, 브라운스 뒷좌석도 다 들어가 있고요. 1인 신조의 보험 이력도 0원인 차. 그리고 정말 풍부한 옵션입니다. 이 차를 말할 것 같으면, 차가, 이게 딱 보잖아요. 아, 뭐, 이거,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다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진짜 어이가 없는 게 기름을요, 지금 이 상태에서 한 900km를 더 타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연비 걱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계기판에 보여드릴 테니까 정말 어메이징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차 보러 오실 때 어디로 오냐고, 어디로 와야 되냐고 가끔 물어보시는데, 저는 수원역에서, 수원에서 한 10분 거리에 수원에 도이치 오토월드 그쪽에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오실 때는 수원역까지 픽업을 갑니다. 자, 그리고 차라는 게다 똑같죠. 거기서 컨디션 상태 보시고 마음에 저희 쪽으로 딱 전화하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저희는 개인적인 수수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 차값만 얘기하시면 되시니까요. 예, 그리고 깎으실 때 너무 많이 깎으시면 조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 거기서 함께 보시고 마음에 있으면 전화 한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주머니에서 봤는데, 와, 이게 차 가격이, 뭐, 그리서부터 앞에 이렇게 보시면, 앞에 카메라 보이시네요, 카메라. 근데, 자, BMW 최고의 모습, BMW 엠블럼 보이시고요. 네, 전반적이. 자, 타이어 휠 상태도, 야, 전반적이. 충전. 자, 그러시고, 와, 기름, 와, 보이시면, 지장이가 끝내줘요. 보이시네요, 제 손. 네, 앞에 그 커버까지 다돼 있는데, 아, 제가 좀 이따가 유리 상태 보여드리고요. 자, 여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아까는 안 보이셨는데, 자, 이렇게 보시네, 조금 보이시네, 커버. 네, 제 손이, 네, 이렇게. 그리고 이 타이어 휠 상태는 뭐 기스가 있을 수가 없을 정도 차량이고요. 자, 보이시는 것처럼. 아, 관리 상태 너무나 잘돼 있습니다. 측면 좀 봤는데, 범벅. 자, 이렇게 범벅 밑에 이렇게 살짝 원하시는 분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고, 예, 안쪽까지도 타이어, 안쪽까지도 잘 되고, 측면적인 바디. 자, 보시면 이제 블랙박스 전폭력에 BMW로 들어가 있으시고요. 자, 전반적인 측면 상태도 마찬가지고, 뭐 깨끗해요. 썬팅도 워낙에 잘 비치는 용도가 다릅니다. 자, 타이어 휠 상태는, 요거는 조금의 아쉬운 요거 OGT가 좀 있습니다. 요거 말고는 측면 쪽에 이렇게 보시면 정말 이뻐요. 네, 후방 쪽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고 745에, 네, 보시고 현장 쪽도 보시면, 차가 대형차라 와, 크기도 엄청 크고 높기도 높고 좋습니다. 위에 트렁크가 낮아요. 되게 좀 낮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좀 높잖아요. 근데 평면으로 되게 신기하죠? 자,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보시면 히트도, 저 안쪽까지도 생각외로 넓다 표현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안쪽까지도 컨디션 상태는 이 정도로
네, 정말 깔끔하게 자 보여주는 것처럼 전동 트렁크 자 닫아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전반적인 차, 와, 옵션 상태가 끝내주죠. 진짜 이뻐요. 차가 브라운빛이라든지 진짜 이쁩니다. 자, 보이시나요? 다음 주유시점 918.2km. 부산을 몇번 갔다 와도 되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키로수 보이시죠? 5,685km. 자, 이거 핸들 떼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관리 상태 너무나 잘돼 있고요. 자, 옵션 상태. 보시는 것처럼 핸들 열쇠. 제가 촬영을 하지만 차 진짜 비싸고 좋아 보이네요. 자, 그러시고 키 이거 보시면 이렇게 열쇠 두개 있는 거 확인 되시고요. 자, 볼까요? 자, 네, 스포츠 모드, 다이내믹 세팅, 다이나믹, 와, 하이브리드 뭐 없는 거 없이 자, 후방 카메라 넣어보겠습니다. 어라운드 뷰에 네. 전반적인 차 너무나 잘 돼있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차의 단점을 찾기가 더 힘든 차인 것 같아요. 아, 옵션 상태대로 좋아합니다. 야, 이제 요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 그런 기능. 자, 전반적으로. 자, 브라운스티에 때가 없어요. 제가. 브라운스 가즈시트 이런 거 보이시고요. 안쪽 가즈시트. 자, 가즈시트 상태. 자, 보이시는 그대로. 네, 차가 너무 깔끔하게. 진짜 이쁘네요. 자, T자석고요. 네, 요런 기능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안쪽 가즈도. 브라운스. 뭐, 가즈시트 상태 정말 깔끔하고요. 네, 보이시죠? 버튼 올라오는 거. 이렇게. 고급차에는 있는데 자동인 건더 고급스러운 거. 자, 보시면 재떨이 사용한 적 전혀 없고요. 안쪽까지도. 네, 보이시는 것처럼. 뒷좌석은 거의 타실 정도 없어요. 그리고 요게 세모라 그래야 되나요?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여요. 직접. 안쪽까지도 이렇게 수납 공간 잘 되어 있고, 통풍 것까지도. 가즈시트 상태는, 진짜. 제가 만져봐도 깔끔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선팅. 굉장히, 안에서 볼 때는 굉장히 뭐, 안한 것처럼 굉장히 밝아요. 안쪽까지도. 자, 제일 좋은 거, 비닐로 다지가, 조수석 쪽에는, 비닐로 다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깨끗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납 공간. 이렇게 너무나 잘 되고, 안쪽에도 굉장히 깔끔하다는 거. 자, 가시트 상태. 말이 뭐, 이 정도로 깨끗합니다. 정말 깨끗하고요. 자, 수납 공간. 전반적인 차 관리 상태. 이 정도로 깔끔합니다. 네, 전반적인 이렇게 관리 상태. 보이시나요? 뒷좌석 메모리 시트 완투. 그리시고 가죽 시트 상태. 이렇게. 네. 자, 그리시고 전반적으로 이게 커버. 자, 그리고 이게 정말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이게 커버가 안쪽까지 이렇게 보시면 정말 보드 라인도 자 공조기도 열선 시트 없는 게 없죠. 통풍 시트까지 이 정도 차이 끝내줍니다. 자, 천장 상태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근데 이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되게 고급스러워요. 눌러 보시고요. 저 하이 블랙박스 있는 거 보시고 전반적인 천장 상태도 이렇게 관련 상태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명차는 명차네요. 틈이 없어요, 틈이. 보이시나요? 틈이 없어요, 틈이. 안쪽에도 그렇지만, 틈이, 틈틈이가 없어요. 자, 정말. 여기 보시면, 와. 이게, 감탄사밖에 안 나올 정도로 차 상태가 너무나 잘 됐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관리 상태는 진짜 끝내줍니다. 보이시는 그대로. 관리 상태. 그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컨디션이면 뭐, 오게티 하나 딱인데 전반적으로 비닐도 아직 안뗀 차예요. 이쪽에도 그다음에 보시면 발판이 있는데도 비닐도 아직 안 뗐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정도로 이렇게
운행하시는 데 신경을 쓰신 차량이지 뭐 이렇게 뭐냐 뭐 꾸... 어쨌든 운행하는데 그 별로 이렇게 출퇴근 용도로만 사용하셨다는 게 보이실 정도로 비닐도 안 됐고 뒷좌석은 거의 탄 흔적도 없을 정도로 관리 상태 정말 잘. 그래도 연비는 뭐 어마어마하죠. 네. 요즘에 기름값도 비싼데 요 정도 차. 근데 차값이 워낙에 비싸니까 그러는데다가 차는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뒷좌석에 탁 앉으면 눕는 기분도 딱 좋고요. 뒷좌석도 이게 전동, 네, 그러니까 메모리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제한동으로 살짝 띄워드리고요. 옵션 정보를 제가 이렇게 좀또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제시 판매 금액도 이렇게 올려드리고요. 정말 요만한 차, 요런 컨디션. 보시는 것처럼 시세 대비 제가 좀 저렴하게, 대형 차들은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전화, 그러니까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 어딨냐고요? 저렇게 띄워드리지만 가끔 전화 와서 물어보시는데 어딨냐고요? 저는 수원. 수원역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도이치 오토월드라는 곳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한 정보도 다시 한번 더 띄워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옵션 상태도, 옵션도 띄워드리고요. 판매 금액도. 자, 이차 물어보실 땐 저한테 딱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수수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되시고요. 저는 1942 중고차 김관우 시장입니다. 그리고 요차 사실 때 지금 가지고 있을 때 정리하시거나 판매하시거나 뭐 오래되든 뭐든 아무나 차를 뭐 처분하시거나 뭐 판매하실 일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전국 어디든 다 달려갑니다. 달려는 안 가겠죠. 운전하고 가겠는데. 전화 주시면 마지막에 차라 보시고 저기 1000만 원 준다더라. 제가 조금 무조건 더 업을 더 해드리니까요. 무조건. 무조건. 그거는 뭐제 룰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드리고 갖고 오니까 꼭 전화 주시면 꼭 제가 전국 어디든 다, 전국 팔때 어디든 다 찾아가니까 전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1942 중고차, 수원에서 중고차 파는 1942 중고차 김건우 시장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